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스토커즈 마지막 콜라보로 찾아뵙는데요. 여전히 저희 채널 콜라보는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아이템이 떠올랐을 때 그 아이템을 참 잘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브랜드께 먼저 요청을 드려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극락 일타쌍피 니트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이미 인스타 스포 사진에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스토커즈 제 킴이 리버시블에 미쳤다. 네, 맞습니다. 하나 샀는데 두 개가 오는 기분. 나만 좋아? 그래서 이번 콜라보 니트는 성공적인 FW 리버시블 니트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디자인은 담백해서 자주 손에 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원단감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살짝 트렌디한 포인트를 넣어주되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물론 화려한 니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스토커즈 콜라보 제품만큼은 손에 자주 갔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어주면서 내 생각을 했으면 해. 나 외롭나 봐. 그리고 제가 니트를 만들 때 혹은 추천드릴 때 항상 절 고민하게 했던 여러분들의 니트 코멘트. 아무리 부드러워도 저는 예민해서 니트는 못 입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고민, 욕심 많았던 콜라보였기 때문에 다양한 원사로 테스트를 부탁드렸죠. 리버시블,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 FW 트렌드에 있었던 원사는 다 테스팅해봤어. 그렇지만 한쪽 면은 울 원사를 활용한 기본 담백 깔끔한 스타일로. 아, 여러분들 너무 과한 거 싫어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실패작 먼저. 모헤어로 샘플링을 해봤는데 이게 실의 컬러 초이스가 문제였을 수 있어요. 살짝 송충이? 확실히 모헤어의 그 퐁숑퐁숑한 느낌은 있지만 뭔가 봤을 때 좀 거부감이 들고 리빙 굿즈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좀 심해. 보이나? 보여요? 리버시블 롱슬리브는 원단을 레이어링하면 됐지만 니트는 원사로 원단을 짜는,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원사를 사용했을 때 이 두 실의 궁합, 그리고 뭐 텐션감, 다양한 요소들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께감과 뭐 터치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샘플링을 받아왔어요. 아, 근데 아이쿠야, 아이쿠야. 더니컴이랑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샘플통이 엄청 크신. 아, 저 내 스타일이야. 니트는 예민해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노의 맨살 테스팅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팀원들도 함께 했는데요. 이거 좋은데? 이거 확실히 부드러워. 극락이야? 진짜? 새끼 뭐야? 확실히 좋긴 좋다. 진짜 완전 부드럽다. 이것도 엄청 까슬거리진 않는데. 아, 근데 나는 좀 까슬해. 아, 좀 개인차가 있네. 나도 좀 예민해가지고. 나도 괜찮아. 한번 대볼래? 아아아. 근데 확실히 이게 엄청 부드럽긴 하다. 아, 맞아, 이게 훨씬 부드러워. 나 이거 팬티로 입고 싶어 뭔가. 팬티로? 팬티까지. 극락이긴 하겠다 아주. 사실 두 원사 모두 맨살에 댔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이라 합격이긴 했어요. 리버시블은 뭐 컬러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실은 다 해주셨어. 하지만 이걸로는 성에 안 쳐서 두 원단감으로 모두 실물 테스팅을 부탁드렸죠. 짜잔. 두 샘플은 모두 성공적이었는데요. 우선 부클사는 확실히 단품으로 입었을 때 매력 있을 수 있는 니트다? 두툼하면서 체형 보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뭔가 살짝 부해 보일 수 있더라고요. 두께감 때문에 레이어링 혹은 코트 속에 입을 때 뭔가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피드백을 팀원들이 내줬고, 션일사 우선 성공적이었지만 요 색감이 핑크 소세지 같다. 부대찌개. 난 이쁜데. 근데 그거 듣자마자 약간 확실히 깔끔하면서 정돈된 느낌, 샤프한 맛까지 나는 느낌으로 요 샘플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포인트를 잡았어요. 나는 예민해서 니트는 절대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이 션일사 극락입니다. 한쪽으로만 사용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걸 그냥 맨살에 일부러 이너티 안 입고 싶어.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까다롭게, 니트니까 수정사항을 좀 짚어봤죠. 요렇게 밑단을 튼 제품, 밑단을 트지 않은 제품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템 느낌이었으면 싶어서 밑단을 단 걸로. 그리고 막상 입으셨을 땐 많이 그러니까 보이진 않겠지만 나름의 깨야 할 디자인 포인트인 밑단 배색 디테일의 두께감도 아 뭔가 좀 아쉽다. 그리고 넥라인을 뒤집었을 때 보여지는 이렇게 한 줄 정도의 그 션일사, 요것도 포인트인데 뭔가 넥라인이 살짝 옹졸해가지고 조금 더 두껍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추운 겨울 나만 수족냉증이 있나? 잡아줄 사람이 없나? 핑거홀이 들어가면 이렇게 코트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면 그거 예쁘거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제게 주셨던 많은 니트 피드백들을 모두 합쳐서 이제 몽땅 담아봤습니다.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욕심낼 부분은 욕심내서 완성된 저희 콜라보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이번 콜라보 제품도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콜라보 야심 컬러웨이 버건디 퍼플 블랙, 부드러운 겨울 감성을 담아줄 크림 오트밀, 화려하지 않지만 포인트가 되어줄 블랙 딥 블루. 3가지 컬러웨이 모두 베이스 컬러 톤은 무난한 컬러가 있으니 코디 활용하실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버건디 퍼플 블랙은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입고 다니는 컬러인데요. 한 면은 소매 쪽 넥라인 밑단에 살짝 버건디 퍼플이 보여지는 담백 깔끔한 블랙 니트로, 반대편인 부드러운 셔닐사 쪽의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어주는데 딥한 버건디와 퍼플 그 중간에서 오묘하면서 묵직한 컬러감입니다. 실물 컬러감이 확실히 더 어두운 느낌으로 귀족스러운 우아한 느낌, 버건디 퍼플 입문해보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채색이 많은 미니멀한 옷을 즐기시는 남성분들 옷장에서 특별한 날 꺼내 입기 좋을 느낌? 연말 데이트 룩으로 딱일 거예요. 크림 오트밀 컬러, 한 면은 담백하게 오트밀 멜란지 원사를 사용해서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깔끔 담백한 느낌으로, 반대쪽 셔닐사는 부드러운 느낌을 극대화해주는 크림 컬러로, 옷장 채도가 낮아지는 겨울 시즌 날 화사하게 해줄 니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커피가 생각나는 느낌의 니트랄까요? 여성분들이 입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 미니멀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블랙 딥 블루는 이 세상 아래 같은 블루 없다, 방정맞지 않은 묵직한 톤의 블루 컬러를 깔끔한 면으로 가져가줬는데요. 반대쪽 셔닐사는 셔닐사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분들께 어렵지 않도록 블랙으로, 블랙이지만 살짝살짝 보여지는 딥 블루 컬러가 어렵지 않을 포인트가 되어주면서 편하게 미니멀, 캐주얼 다양한 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Stalkers. 자, 이번 스토커즈 더 니트 컴퍼니 콜라보는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더 니트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인데요. 콜라보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제품 정보, 디테일 컷, 코디 추천 영상은 판매 당일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업로드될 예정이니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실물 보여드리면서 사이즈 추천, 컬러 고민을 함께 나눌 유튜브 라이브도 준비돼 있죠. 11월 23일 판매 시작 30분 전인 저녁 7시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에서 소통할게요. 판매 가격은 정상가에 에서 25% 할인된 79,500원. 그리고 더니트 컴퍼니 멤버십 팩도 이번엔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저희 콜라보도 추가 생산이 없는 한정 수량 판매 진행될 예정이며, 스토커즈 콜라보 제품이 옷을 입어보고 즐기는 좋은 추억이자 경험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열심히 제품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